과연 무슨 능력을 갖고 싶어 할까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멤버들 맞춰서 유아영이 얘기했습니다. 저요! 효자! 진짜요, 언니? 이거 자, 알죠? 유아 맨날 보는데. 있습니다. 유아 공간 이동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여수에서요? 아리에요? 아리! 하늘을 나는... 어? 뭐요? 능력. 하늘을 나는 능력? 네. 정답입니다. 신나네요. 죄송해요. 이성적까지는 아니에요. 네, 지금 다른 멤버를 헷갈렸나 봐요. 네, 저를 멤버 버렸어요. 둘을 제치고 포옹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아니 왜 유아양은 왜 이런 능력, 이런 능력 왜 갖고 싶은 거예요? 하늘 나는 능력. 저는 약간 네. 하늘을 나는 로망이 있어요. 날고 싶은 그런, 그래서 그때 효정 언니랑 패러글라이딩을 하려고 약속까지 했는데 날씨 때문에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이번에 또 꼭 날아요. 꼭 날아볼까요? 오늘 여기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후 무대를 통해서 아마 하늘을 나는 기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인 더 스카이.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메인보컬 승희 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승희 양. 반응이 뜨겁습니다. 문자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가운데로 가셔서. 예. 네, 김동진님께서 믿고 네. 듣는 비밀정어 유유라고 해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요. 네, 김은하님께서 시험 끝나고 신촌에 오마이걸 보러 왔어요. 어디 있어요? 네. 시험 잘 봤어요? 아니요. 아유, 아이고, 울어, 갑자기. 예. 아이고. 그래요, 우리가 위로해 드려야죠. 예, 네. 힘내시고요. 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장현정님께서 우와, 오마이걸 진짜 예뻐. 어디 계세요? 오마이걸 진짜 예뻐. 어디 계세요? 예. 실제로 보니까 더욱더 예 놀랍죠. 예, 또 있습니다. 네, 이슬기 씨가 님께서 예. 크크크크크크 남자분들 대포로 붐띠 좀 찍어주세요라고. 네, 대포. 아, 고맙습니다. 대포가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앞이 와 어마 예 4,600만 원이라고. 고맙습니다. 어마어마한 또 카메라를 들고 계시네요. 오늘 신촌에서 함께 오마이걸과 함께했는데 저희 붐붐 파워도. 나중에 꼭 한번 또 놀러와 주세요, 스튜디오로. 네, 초대해 네, 네, 네. 주세요. 평소에 즐겨 들어요, 차에서나? 저희 지나갈 때도 예. 네, 되게 열심히 네,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들어주세요. 방 안에서 춤추는 모습 봤구나. 네, 많이 봤어요. 예, 항상 흥이 넘치니까 자주 좀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오마이걸과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우리 리더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끝 인사. 네, 또 저희 오마이걸이 또 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윈디, 윈디데이 띄워드립니다. 고! 진짜로 소중